유도 기전력 실험. 실험 목적. 1차 솔리노이드의 교류체를 인가하여 생성된 자기 순속의 변화에 의하여 2차 코일의 유도세는 유도 기전력을 측정한다. 패러데이의 유도 법칙. 자, 회로를 통과하는 자기 순속이 시간에 따라 변할 때 회로의 전류가 유도된다. 이런 전류를 유도 전류라 하고 유도 기전력에서 만들어진다. 여기 보면 이렇게 원형 코일 있죠? 이 원형 코일의 좌석을 갖다가 내가 가까이 하든지 멀어지든지 하면 여기에 유도 전류가 생겨요. 유도 기전력에서 유도 전류가 생기는데 그걸 갖다가 우리가 패러데이 유도 법칙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좌석이 민감한 전류계에 연결되는 도선고리를 향해 움직일 때 전류계는 도선고리에 전류가 유도됨을 보여준다. 이렇게 고리가 있어요. 좌석을 갖다 내가 이렇게 가까이 하면 어떡해요? 이 좌석 움직임을 갖다가 방해하는 방향으로 전류가 이렇게 흘러간다는 겁니다. 좌석을 정지 상태로 유지하면 고리 안에는 좌석이 있더라도 유도 전류는 만들어지지 않는다. 좌석을 고정시키면 어때요? 여기 통과하는 좌석이 그대로 있죠? 변화가 없죠? 그래서 유도 전류가 안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좌석을 갖다 이렇게 뒤로 빼면 어때요? 여기 통과하는 좌석의 자기장이 줄어들겠죠? 변화가 있죠? 그래서 유도 전류가 발생한다. 이 움직임을 방해하는 방향이니까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생기겠죠? 좌석장이. 그래서 이렇게 유도 전류가 발생한다는 겁니다. 고리로부터 좌석이 멀어질 때 전류계는 유도 전류 방향을 A와 반대로 보여줍니다. 자, 실제 우리가 솔리노이드 코일에다가 좌석을 가까이 놓고 뺄때 유도 전류가 어떻게 발생되는지를 봅시다. 좌석을 왔다 갔다 움직이면 어때요? 유도 전류가 발생되죠? 들어갈 때하고 뺄 때하고 바로 전류 방향이 반대가 된다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패러데이 유도 법칙. 회로에 유도되는 기전력은 회로를 통과하는 좌석의 시간에 따른 변화율에 정비된다. 그래서 이 유도 기전력은 마이너스 dt분의 t 플러스 b라고 할때 이걸 갖다가 패러데이 유도 법칙이라고 합니다. 아까 전에 실험에서 봤던 걸 갖다가 하나의 수식으로 정리한 거죠. 자, 이 유도 기전력 플러스 b 자기 선속이죠. 시간에 따른 자기 선속의 변화가 있으면 있는 유도 기전력이 발생하고 그거 유도 기전력이잖아요. 이건 자기 선속의 변화를 갖다가 방해하는 방향으로 생긴다는 거죠. 마이너스. 만약 회로가 같은 면적을 가진 N개의 고리로 묶여진 코일이고, 플러스 B가 고리 하나를 통과하는 자기 선속이라면, 기전력은 모든 고리에서 유도가 되겠죠? 그러면 어때요? 원형고리 한 개, 원형고리 두 개, 원형고리 세 개, 각각 유도기능 생기죠. 그걸 다 더한 게 어때요? 전체 유도기능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E는 마이너스 N의 DT분의 T 플러스 B죠. 거기 DT분의 T 플러스 B 한 개, 두 개, 세 개니까. 거기 M 것만큼 전압이 다 더해진 거니까 E가 마이너스 N의 DT분의 T 플러스 B의 형태로 유도 기전력이 발생되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자, 오른쪽 그림처럼 면 A를 둘러싸인 오른쪽 그림처럼 면 A를 둘러싸는 고리 하나가 균일한 자기장 B 안에 놓여 있다고 하자. 자, 봐요. 자기장 B가 이렇게 있죠? 면이 어때요? 요 자기장과 면이 수직된 방향이 자기장과 면 벡터 방향이죠? 아까 자기장 이동 각도가 시타로 가자. 넓이가 A인 면적이요. 그러면 E는 마이너스 T분의 T BA 코사인 시타로 표현된다는 겁니다. 비의 크기가 시간에 따라 변하면 자기장의 크기가 시간에 따라 변하면 유도 기전력이 발생되겠죠? 고리의 넓이 A가 면적 A가 어때요? 시간에 따라 변하면 어때요? E 유도 기전력이 발생되겠죠? 자기장 B와 고리면 수직인 법선 사이의 각도 시타가 시간에 따라 변하면 어떻게 돼요? 당연히 E 유도 기전력이 발생되겠죠. 패러데이 법칙, 테슬라 코일 실험 장치. 자, 여기 보면은 전원이 있죠? 여기 보면 AC를 갖다가 연결했습니다. AC라는 게 교류죠? 교류라는 게 뭐냐 하면은 전압이 어때요? 플러스 됐다, 마이너스 됐다, 플러스 됐다, 마이너스 됐다. 요거 저 그림처럼 어때요?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계속 변하는 거예요. 자, 요걸 갖다가 축전기를 이용해서 충전시켜가지고 여기 1차 코일에 가해주면은 1차 코일에서 어때요? 전류가 흐르니까 뭐가 생겨요? 자기장이 생기겠죠? 자, 자기장이 생기는데 교류니까 어때요? 요 자기장의 값이 변화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때요? 여기 있는 2차 코일에 대해서 어때요? 자기장이 변화가 되니까 자기 선속의 변화가 생겨. 자기 선속의 변화에서 뭐가 생기는 거예요? 유도 기전력이 발생되겠죠. 실험을 봅시다. 자, 여기 방전 생기는 게 보이죠? 전류가 흘러가는 겁니다.
솔레노이드의 자기장. 솔레노이드는 나선형으로 감긴 긴 도선이다. 내부 역력에 따라 비교적 일정한 자기장을 만들 수 있다. 솔레노이드 길이가 증가함에 따라 내부의 자기장은 점점 균일해지고 외부의 자기장은 더욱더 약해진다. 자, 솔레노이드랑은 이렇게 동그랗게 되어 있는 원형 도선이죠? 원형 도선을 갖다가 연결해 계속 이렇게 쭉 연결해 놓은 게 솔레노이드예요. 여기서 보면 어때요? 이렇게 원형으로 된거 있고, 이렇게 원형 된거 있고, 이렇게 원형이 된 거에다가 계속 쭉 연결해 놓은 것 갖다가 솔레노이드라고 합니다. 이러한 솔레노이드에 대한 내부는 자기장이 균일하지 않고 바깥에는 자기장이 균일해요. 그래서 이걸 갖다 무한대, 이 원형 도선을 갖다 무한대로 놓으면 어떻게 돼요? 바깥에는 자기장이 하나도 없고 내부에만 자기장이 존재하게 된답니다. 근데 실제는 어때요? 우리가 무한대를 만들 수가 없죠. 그래서 이렇게 원형을 만들게 되면 이 내부는 자기장이 균일하고, 그럼 여기 끝나는 부분에서는 자기장이 돌아서 반대편에 나오는 형태로 이렇게 자기장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자, 다시 보면 어때요? 이렇게 원형 도선이 있고, 여기 보면 어때요? 자기장이 이렇게 돌아가 이렇게 나오죠. 그럼 이쪽이 N극과 S극이 되고, 여기에 하나의 좌석이 되죠. 그래서 자기력선은 막대 좌석과 자기력선과 유사한 형태가 되고, 실제로 솔레노이드는 N극과 S극을 갖다가 갖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좌석에 대한 자기장과 똑같은 형태로 이렇게 솔레노이드 자기력선이 존재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요 내부에서는 어때요? 내부에서는 자기장이 균일하게 되죠. 자, 우리가 무한 솔레노이드를 갖다가 가정을 합시다. 무한 솔레노이드는 원형에 대해 무한대로 이렇게 주 감겨있기 때문에 내부에만 자기장이 있고 바깥은 자기장이 없는 경우를 얘기하죠. 자, 그래서 염두에 요 내부에 있는 자기장 B를 갖다가 구하기 위해서 앙페르 법칙을 쓰면은 요렇게 사각형으로 되는 어떻게 어떤 선을 갖다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럼 어때요? 요렇게 사각형으로 되는 요 면적을 선택하면 요걸 갖다 1번, 요걸 2번, 3번, 4번 하고 여기서 길이를 갖다가 오메가, 여기서 여기까지 길이를 갖다 W, 여기서 요 길이를 갖다 A라 갑시다. 자, 그러면 어때요? 여러분들이 여기에 생기는 자기장은 뭐예요? 앙페르 법칙은 인테그랄 b 벡터 도트 ds 벡터죠. 그래서 인테그랄 루프 2의 b 도트 ds가 되겠죠. 자, 그러면은 인테그랄 패스 1 ds 플러스 패스 2 ds 플러스 패스 3 패스 4가 되죠. 자, 패스 1번. 1번 여기 뭐예요? ds 같아요. 요 길이죠. 요쪽 방향이 길이고 자기장 방향이죠. 같은 방향이죠. 그러니까 요거는 값을 갖다 구해줄 수 있죠. 얼마요? 여기가 L이고 자기장이 B니까 BL이 되겠죠. 자, 2번 어때요? 도선의 길이하고 자기장이 방향이 수직이죠. 여기는 자기장이 없죠. 그래가 0이 되죠. 자, 그리고 3번 어때요? 자기장이 0이죠. 그렇기 때문에 0이 되겠죠. 그 다음에 4번 어때요? 자기장과 도선이 수직이죠. 요 부분. 그래 0이 되겠죠. 그래서 요 1번 패스는 어때요? 1번은 여기에 대한 자기장은 인테그랄 B 벡터 도트 DS로 정리하고, 2번 어때요? B와 DS가 수직이기 때문에 0이 되고, 3번은 어때요? 3번은 자기장이 0이기 때문에 0이 되고, 4번은 어때요? 여기에 자기장과 DS가 수직이기 때문에 0이 되죠. 그래서 이 값은 인테그랄 패스 1 DS 도트 B 벡터 도트 DS가 돼가 자기장이 균일하니까 B 곱하기 L이 되겠죠. 그래서 BL이 되는 겁니다. 그래가 인테그랄 B 벡터 도트 DS 벡터가 BL이 되고, 그러면 U0 I죠. 그럼 U0 I라고 하면 요 사각형을 통과하는 전류 양이죠. 그래서 여기에 전류 I니까 I가 어떻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N번만큼 있죠. 그래서 여기 통과하는 전류는 NI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U0 NI가 되겠죠. 그러면은 여기 내부에 있는 자기장 B는 뭐예요? U0분의 L분의 NI가 돼가 U0 small NI라는 식으로 표현해 줄수 있습니다. 이때 small N은 뭐예요? 단위 길이당 감긴 횟수를 갖다 얘기했죠. 자, 요거 사각형 봅시다. 요거 직사각형 점성용의 앙페르 법칙을 적용하면 솔레 내부의 자기장 크기를 갖다가 이렇게 구해줄 수가 있죠. 자, 여기 코리 1번 봅시다. 코리 1번은 요렇게 돌아가는 자기장이죠. 이렇게 돌아가는 자기장. 자, 요렇게 돌아가는 자기장 어때요? 여기 요거는 뭐예요? 원형 솔레노이드 바깥에 이렇게 원을 그린 거죠. 이 코리 1번이. 그러면 바깥에 있는 거 자기장 있어요? 없어요? 자기장 B가 0이죠. 자, 왜요? 요면을 통과하는 전류는 어떻게요? 들어온 만큼 나가니까 0이 되죠. 그리고 이렇게 그리고 요거 원은 어때요? 이 솔레노이드 이렇게 수직이죠. 종이면에 수직이면에 원형 극류에 앙페르 법칙 적용하면 솔레노이드 내부에 약한 자기장이 있음을 갖다가 보일 수 있다. 자기장이 그 0이 된다는 거죠. 무한대 되면. 자, 그렇게 해서 요 솔레노이드에서 솔레노이드 이렇게 원을 가지면 어때요? 요 면을 통과하는 전류가 있어요, 없어요? 0이 되죠. 그래서 여기 바깥에 있는 전류는 자기장은 0이 된다는 걸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중 솔레노이드의 유도 기전력. 여기 보면은 1차 솔레노이드가 있어요. 감은 횟수가 N1.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뭐예요? L1. 그 다음에 흘러간 전류가 뭐예요? I1입니다. 1차 코일에 흐르는 교류 전류를 갖다가 우리가 I1은 I0 sin 오메가 t라고 합시다. 1차 솔레노이드 내부의 자기장은 뭐예요?
B1은 U0 L1분의 large N1 I1, U0 small N1 I1으로 표현되겠죠. 1차 솔렌의 내부의 자기 순서는 뭐예요? 자기 순서는 자기장 곱하기 면적이 되겠죠. 근데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게 뭐예요? 2차 솔레노이드에서의 유도 기대능력을 구하는 거니까 2차 솔레노이드의 면적 A2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플럭스 B는 B1 곱하기 A2가 되고 그럼 U0 N1 small N1 I1 파이 R2의 제곱이 되겠죠. 자, 2차 코일에 유도되는 교류 전압은 V2는 마이너스 N2의 DT분의 T 플럭스 2가 되겠죠. 자, 여기 플러스 2를 구했죠, 그죠? 집어넣으면 되죠? 그래서 마이너스 U0 N2의 small N1 파이 R2의 제곱 오메가 I0 코사인 오메가 T가 되는 겁니다. 자, 오메가를 갖다 2파이 F로 바꾸면은 V2는 마이너스 U0 N2의 small N1 파이 R2의 제곱 2파이 F의 I0의 코사인 오메가 T로 이렇게 2차 솔리노이드의 유도되는 유도기능력을 갖다가 구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유도기능력 실험. 자, 1차 코일, 그 다음에 2차 코일 5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550 인터페이스가 있어요. 자, 550 인터페이스에서 이쪽 부분, 아웃풋에서 교류 신호가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파란색 전압 센서를 이용해서 우리가 교류 신호에 대한 전류와 전압을 갖다가 측정합니다. 자, 먼저 여기 보면은 교류 신호 빨간 게 있고 검은 게 있죠. 검은 게 그라운드. 그 다음 빨간 게 신호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빨간색에서 신호가 이렇게 나와가지고 들어가요. 1차 코일에 들어가죠. 그러다가 쭉 전류가 흘러가가지고 반대편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럼 반대편 나오면 어떻게 해요? 이게 쭉 돌아가 여기 전압 전류 센서에서 전류를 측정하는 부분에 다가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류를 측정하고 난 뒤에 이게 쭉 나와가지고 이게 검은색 그라운드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쪽에 교류 전압을 걸어주고 그래서 1차 코일에 교류 전압을 가해주고 그 다음에 여기 흐르는 1차 코일 흐르는 교류 전류를 갖다가 여기인 전압 전류 센서에서 전압 전류 센서에서 전류로 측정하게 됩니다. 측정되는 값은 전부 다 교류가 됩니다. 자, 교류는 전압과 전류, 교류는 어때요? 전압 전류가 항상 일정한 시간에 따라 일정한 값이 아니고 사인의 형태로 전압과 전류 값이 커졌다 작아졌다 커졌다 작아졌다 변화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측정값을 할 때는 우리가 RMS 값을 하든지 아니면 MAX 값을 측정해서 두 가지를 갖다가 비교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는 여기 550 인터페이스에서 교류 전압을 갖다가 가해줘가지고 교류 전 그 1차 코일에 교류 전류가 흘러가게 되어야 전류가 흘러가면 뭐가 생겨요? 자기장이 생기겠죠. 그래서 1차 코일에 자기장이 발생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 생긴 자기장은 뭐예요? 흘러가는 전류가 교류이기 때문에 자기장이 시간에 따라서 변화가 되게 되겠죠. 시간에 따라서 변화가 되니까 이렇게 돼요? 자기 순속이 변화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다가 2차 코일을 갖다가 안에 집어넣으면 2차 코일을 통과하는 자기장이 변화가 되니까 자기 순속의 변화에서 2차 코일에 유도 기전력이 발생되는 겁니다. 그때 2차 코일에 발생되는 유도 기전력을 우리가 여기 전압 센서를 이용해서 측정해야 됩니다. 결국 1차 코일에 유도 전류를 가해줘가 전류를 변화시키면서 2차 코일에 발생되는 유도 기능력을 측정하는 게 이 시험 목적입니다. 자, 솔레노이드 코일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있는데 가운데 부분 여기서부터 이 정도까지는 어때요? 자기장이 큐진이 다게 나오지만 여기 바깥에 나오면 어때요? 자기장이 급격하게 감소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 솔레노이드 코일을 갖다 집어넣는데 그래서 1차 코일이 가운데 쪽 위치가 되도록 잡아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를 이용해서 키를 재서 이것들을 이렇게 집어넣어서 가운데 쪽 위치가 가도록 이렇게 위치를 잡아주게 됩니다. 자, 유도기능 시험은 시험 1, 시험 2, 시험 3 종류가 있는데 시험 1번 시험은 어때요? 전류를 갖다가 변화시키면서 1차 코일에 발생되는 전류를 변화시키면서 2차 코일에 발생되는 유도 기전력을 갖다가 찾아보는 것입니다. 두 번째 시험 어때요? 여기 안에 집어있는 2차 코일의 감원 횟수를 갖다가 변화시키면서 유도 기전력이 발생되는 것 갖다가 찾아보는 것. 세 번째 시험 어때요? 2차 코일의 반경을 갖다가 변화시키면서
2차 코일이 발생되는 유도 기능력을 발생시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2차 코일이 이렇게 다섯 개가 있는데, 자, 여기 보면 번호가 이렇게 쭉, 번호가 적혀 있죠? 번호가 적혀 있죠? 자, 여기 3번. 그 다음에 요게 4번. 그 다음에 요게 5번. 그 다음에 요게 6번. 그 다음에 요게 2번. 2번, 3번, 4번, 5번, 6번. 이렇게 번호가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2번, 3번, 4번을 보면 어떻게 봐요? 안에 있는 내경. 즉, 반지름이 다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은 세 개의 2차 코일에 흘러가는 전류를 똑같이 하고, 그 다음에 반지름이 똑같으면 어때요? 여기 있는 감은 횟수에 따라서 유도 기능이 발생되는 게 어떻게 변화가 되는지를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두 번째 실험이 어때요? 반지름을 갖다 바꾸면서 실험하는 겁니다. 나머지 조건은 일정해 두고. 자, 그리고 난 뒤에 여러분들이 보면은, 여기 보면은 요 세 개는 어때요? 반지름이 다 달라졌죠. 그래서 나머지 조건, 1차 코일에 대한 전류, 그 다음에 2차 코일의 감원 횟수를 똑같이 하고 반지름을 갖다 변화시키면서 유도 기능이 달라지는 것 갖다가 측정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교류전압, 교류전류, 1차 코일, 2차 코일에 대한 설명을 들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여기에 전류란 전압을 측정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프로그램을 잠깐 봅시다. 자, 여기 사용하는 프로그램은 캡스톤이라는 프로그램인데, 여기서 우리가 하드웨어 셋업을 클릭하면 어때요? 이 장치의 전원을 켜면 여기 보면 이 장치, 이 모양과 똑같은 장치가 여기 있다 하는 게 표시가 됩니다. 만약 장치가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여기 느낌표가 뜰 거예요. 자, 이 전원을 꺼면 어때요? 아, 느낌표가 떠죠? 장치가 연결되어 있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다시 이렇게 전원을 켜면, 장치가 이렇게 표시가 되겠죠. 자, 여기 보면 전압 센서 꼽혀 있죠? 전압 센서 여기 보면 돼요.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전압 센서 꼽혀 있죠? 전압 센서가 연결되어 있다는 걸 표시가 됩니다. 자, 여기 있는 전압 센서를 이용해서 우리가 교류 전류를 측정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 있는 교류 전압을 어떻게 주느냐? 교류 전압은 어떻게 해요? 여기 있는 아이콘을 중에 이게 사인 형태로 된 아이콘이 보이죠? 이게 시그널 제네이터인데 교류 전압을 발생시키는 클릭하면 어때요? 이렇게 아웃풋을 줄 수 있도록 됩니다. 여기서 사인, 그 다음에 DC 등등 있죠? DC는 직류 전압을 사용할 때 쓰는 거고, 우리는 교류 전압을 써야 되니까 사인 형태로 줄 거죠? 사인 형태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면은 주파수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앰플리튜드가 있죠. 앰플리튜드라는 건 여기 교류 전압을 줄 때 Vmax값, 최대 전압값을 갖다 표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8V까지 맥스가 되는 거니까 우리가 일단 이거 갖다가 8V로 줍시다. 자, 그리고 여기 주파수가 우리가 1000Hz쯤에는 주파수가 너무 빨리 변하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는 500Hz 정도로 설정을 합시다. 자, 그리고 여기 ON 하면 돼요. 여기 있는 주파수 500Hz, 그 다음에 VMAX 값이 8V, 교류 전압이 1차 코일에 지금 들어가고 있다는 거. 이걸 OFF 하면 어때요? 전압이 멈추게 됩니다. 자, 그러면 교류 전압이 들어가 있는 것도 우리가 측정해야 되니까 여기 있는 그래프를 봅시다. 그래프를 갖다가 이렇게 드래그 하면은 그래프 창이 뜨죠? 여기서 우리가 측정을 갖다가 전압을 한다. 그러면 볼테지가 되겠죠? 여기 보면 어때요? 주파수가 나오는데 이거는 뭐예요? 1초당 있는 데이터 개수를 갖다가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파수가 빠를 거니까 대략 주파수를 측정할 수 있는 데이터를 갖다가 1kHz에 1초에 1000개의 데이터를 갖다가 측정하도록 해요. 그러면 1kHz가 되겠죠? 그래서 1kHz를 표시하고 VMAX 값을 갖다가 이렇게 측정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제일 끝에 걸 누르면 어때요? 이게 최대한 확대되어가지고 그림을 볼 수 있으니까 좀 더 자세히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근데 우리가 측정하는 게 뭐예요? 교류 전압만 측정해야 되는 게 아니고 교류 전류도 측정해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아이콘을 갖다 하나 더 드래그를 해가지고 하나는 교류 전압 측정하고 하나는 교류 전류를 측정하는 걸로 세팅합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주파수는 어때요? 200Hz로 놓고 시동 작동합시다. 그러면 맥스가 다 8V 됐죠? 자, 그리고 이걸 갖다 온하고 그 다음에 레코드 스탑 하면 여기 보면 VMAX까지 얼마예요? 1.82V 나오죠. 자, 여기 보면 전류값 얼마예요? 전류값도 다시 최대값, 최소값 요거도록 설정을 해봅시다. 똑같이. 그러면은 0.46이 나오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동값에다가 VMAX 값 집어넣고, 그 다음에 IMAX 값 집어넣고, 그래서 내가 두 개를 비교해 볼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IMAX 값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감온 횟수, 1차 코일, 2차 코일, 그 다음에 전류값, 그 다음에 반지름을 집어넣고, 이동값을 그 그래서 이동값에 대해서 VMAX 값을 구하고, 그러니까 시점에 대해서 VMAX 구하고, 그래서 두 개를 갖다가 비교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첫 번째 시점은 어때요? 주파수, 그 다음에 주파수하고, 그 다음에 어때요? 감온 횟수, 그 다음에 반경을 고정시켜 놓고, 전류를 변화시키면서 전류에 따라서 유도기전이 어떻게 발사되는지를 보는 시점이죠. 그래서 여기 보면 8V 되어 있는 걸 아까 시점에가 우리가 찍고 얼마요? 전압이 1.8이 나오고 전류가 0.46 나왔죠. 좀더 정확한 데이터를 보려고 하면 여기 보면은 0.46 나온 거 했죠, 그죠? 자, 그래서 우리가 전압을 바꾸려고 하면 이걸 갖다 8V가 아니고 6V로 해주면 어떻게 돼요? 이 코일에 대한 어때요? 저항값은 변화가 없죠. 그래서 전압을 바꾸면 어때요? 이 코일에 흘러가는 전류까지 바뀌겠죠. 그래서 1차 코일에 흘러가는 전류를 갖다가 여기 있는 전압을 갖다가 8V, 6V, 4V 변화시키면서 1차 코일에 흘러가는 전류를 변화시키면서 2차 코일에 관련되는 유도 기능을 측정한다. 그래서 여기에 갖다가 여러분들이 6V하고 다시 ON하고 그 다음에 레코드하고 스탑 하면 어때요? 이게 1.28이 되고 이건 어때요? 0.30이 나오겠죠. 아까 전에 보다 어떻게요? 전류값이 줄어들었죠? 그다음에 세 번째 상태요. 이걸 갖다가 4V에다가 OFF하고 ON 다시 변화시키고 그다음에 레코드에다가 스탑에다가 이렇게 전압값과 전류값을 측정합니다. 그래서 1번 시점에서 되는데 어때요? 1차 코일에 인가하는 교류 전류의 주파수. 저는 금방 200Hz를 실험했어요. 여러분들 500Hz를 실험하든 300Hz라는 건 담당 교수님과 정의해라고 실험하면 돼요. 그래서 1차 코일에 인가하는 교류 전류의 주파수 200Hz. 그럼 1차 코일의 단위 길이당 감온 횟수는 여기 1차 코일에 보면 여기 단위 길이당 감온 횟수.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횟수가 어때요? 1000이라고 적혀있습니다. 감온 횟수가. 그럼 어때요? 여기서 여기까지 길이를 갖다가 자로 재면 어떻게 돼요? 대강 60cm가 나올 거예요. 그러면 단위 길이당 감온 횟수는 1m당 감온 횟수 될것 같아요? 감온 횟수 나누기 미터 단위에서 감온 횟수를 구하겠죠. 그럼 0.6분의 1000이 되겠죠. 길이는 여러분들이 자를 이용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를 재면 돼요. 길이를 재보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감온 횟수죠? 아, 이건 50cm네. 50cm짜리니까 1000이니까 어떻게요? 1000 나누기 0.5니까 2000이 되겠죠. 여기 단위 길이당 감온 횟수가 2000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2차 코일의 반지름. 요건 어때요? 여기 사용된 2차 코일의 반지름을 재면 되겠죠. 요거는 버니어 킬러버스는 자료 이용해서 반지름이고 여기는 2cm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미터가 되면 0.02m가 되겠죠. 그렇게 바꿨고.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1번, 2번, 3번인데 전류죠? 이 전류는 우리가 8V, 6V, 4V에서 측정된 전류값을 적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측정값은 뭐예요? 우리가 여기 보면 전압값이 측정되죠? 2차 코일에 발생된 측정된 전압값을 갖다가 적어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동값은 뭐예요? 여러분들 책에 보면은 여기 14, 13번, 15번
15번에 보면은 2차 코드에 발생되는 유독이 된다고 하다가 앞에서부터 쭉 유도를 했어요. 그리고 유도했는 요 시기에다가 같아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변수값을 집어넣고 전류값을 집어넣어서 유도기 대략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 이론값. 그래서 실험값과 이론값을 비교해서 여러분들이 실험 정확한 값이 나왔는지를 갖다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것. 자, 2번 실험. 여기 보면 실험 조건 있고, 그 다음에 가문의 수를 변화시키면서 우리가 측정합니다. 자, 1차 코일에 인가하는 교류전류의 주파수는 1번 실험했을 때 교류전류 주파수 200Hz로 했죠? 200Hz. 그럼 1차 코일의 단기의 가문의 수는 어때요? 여러분들이 아까 전에 여기 있는 적혀있는 가문의 수하고 길이를 측정해서 그랬죠? 2000회. 그리고 1차 코일에 인가하는 교류전류의 크기는 여러분들이 8V 앰플리튜드 교류 맥스 전압을 했을 때 그때 측정되는 전류값을 사용합니다. 자, 2차 코일의 반지점은 여기 있는 실험 장치 3개가 있어요. 요거에 대한 반지점이 다 똑같이 2cm거든요. 그래서 0.02m를 사용합니다. 자, 가문의 수는 세 가지가 가문의 수가 틀린데, 요건 어때요? T100, 가문의 수 1000. 요건 어때요? T1500, 가문의 수 1500. 요거는 T500, 가문의 수 500대입니다. 그래서 가문의 수 세 개를 갖다 변화시키면서 우리가 측정되는 유도기 능력을 측정해 볼 겁니다. 처음에 우리가 1차 코일에 들어가는 전류값을 갖다가 돼요? 변화시켜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 아까와 똑같이 시그널 제너레이터를 클릭해서 여기 앰플리튜드 맥스 값을 갖다가 8로 합니다. 그래서 ON 하면 8V 맥스, VMAX 값을 가진 교류 전압이 1차 코일에 들어갑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이렇게 쭉 집어넣어가 이 코일을 가운데쯤 집어넣고 양쪽에 길이를 제가 가운데쯤 집어넣고 여기서 여러분들이 레코드하고 측정하면 어때요? VMAX 값, 그 다음에 IMAX 값 나오죠? 근데 우리가 측정하는 것 같아요? IMAX 값은 필요 없고 여기 가문의 수가 있으니까 여기 가문의 수 적도 그 다음에 측정된 전압값을 적어주게 됩니다. 그 이론값은 앞에 있는 식을 이용해서 구하는 거. 자, 그리고 여기 측정하고 하는 게 이거는 오프시키고 가문에서 갖다가 500을 갖다가 바꿔서 측정해 봅니다. 온 레코드 스탑. 자, 바뀌죠? 다시 가문에서 갖다가 1500으로 측정합니다. 교류기 때문에 이 플러스 마이너스 반대로 바꿔도 상관이 없습니다. 원하고 그 다음에 레코드 스탑 하면 2차 코일에 발생되는 교류 전압을 측정할 수 있죠. 아까와 똑같이 VMAX 값을 적으면 됩니다. 자, 세 번째 실험. 2차 코일의 가문 횟수가 같은 경우. 자, 1차 코일에 들어가는 전류는 일정하게 두고, 2차 코일의 가문 횟수가 일정하고, 2차 코일의 여기 반경을 변화시키면서 실험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1차 코일에 인가하는 교류전류의 주파수 있죠? 똑같이 100Hz, 200Hz, 똑같이 합니다. 그리고 1차 코일의 단위기단 가문의 수는요, 아까 전에 보였죠? 2000회. 자, 1차 코일에 인가하는 교류 전류의 크기, 요거는 8V일 때 측정된 전류값을 적습니다. 그리고 2차 코일의 가문 횟수, 요 세 개 다 가문에서 걸려요. 요거는 T=100 적혔죠? 요것도 T=100, T=100 적혔죠? 가문의 수가 1000회. 그래서 똑같은 가문의 수입니다. 그러면은 요 세 개의 반지름을 갖다 변화시키면서 2차 코일이 어떻게 발생되는지 갖다가 우리가 알아보자. 자, 먼저 실험 장치를 갖다 세팅하겠습니다.
첫 번째 실험할 때 실험 장치에 대한 설명은 다 끝냈어요. 자, 여기 반지름이 2cm인 코일이 있죠? 2차 코일을 갖다가 요 안에 집어넣는데, 이 코일, 1차 코일이 가운데 가도록 우리가 자라를 이용해서 이렇게 자라든지 손을 이용해서 이렇게 가운데 위치하도록 집어넣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시그널 제네트 있죠? 여기다 8V가 앰플리튜드가 되도록 8을 선택하고 엔터 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전화를 갖다가 ON 해가 인가해 줍니다. 자, 그리고 난 뒤에 우리가 에코드 스탑 하면 돼요. 여기 VMAX 값이 측정됐겠죠? 그러면 이런 뒤 반지름 얼마요? 2cm죠. 그래서 밑으로 바꾸면 0.0이죠. 그래서 지금 측정한 값을 갖다가 여기 측정값을 찍습니다. 이런 값은 앞에 있는 15를 이용해서 구하면됩니다. 자, 이게 실험이 끝났으면 이걸 갖다가 우리가 오프를 시키고 전압을 끄고 그 다음에 이런 겁니다. 자, 그리고 반지름이 1.75cm인 두 번째 솔리노이드 2차 코일을 준비해서 이걸 갖다가 안에 집어넣습니다. 자, 준비됐어요? 자, 그리고 난 뒤에 이걸 갖다가 전압을 ON 하고 그 다음에 레코드 스탑 얘가 전압을 설정해요. 그리고 여기 있는 측정값 가만에서 얼마예요? 반지름이 아까 1.75라 됐죠, 그죠? 이게 반지름 0.0km 듣고 측정값 이렇게 있는 걸 적어주게 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전압 오프하고 위치에 놓고, 이거는 반지름이 어때요? 여기 1.4cm 이걸 갖다가 가운데 집어넣고 ON 하고 레코드 스탑 해가 여기 VMAX 값 있죠? 측정합니다.